환경이 바뀌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바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그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냐라는 점이겠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1000년도 못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로 봤을 때 환경을 망가뜨리고 자기 서식지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은 진화적으로 선택이 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앞으로 100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문명사회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눈이 굉장히 커지고 머리가 커진다든지 근육이 작아진다든지 뭐 이런 많은 상상들을 하시는데, 동시에 우리는 사실 지구 문명이 조만간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죠. 진화가 일어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장기적인 진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많은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있을지 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멸종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저는 먼저 인류 진화가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나마 사람한테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는 조금 더 착한 사람들, 그리고 더 아름답다라는 게 외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좋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인류 자체는 굉장히 더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반대로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은 게, 인구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있어요. 종 다양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대발생을 하는 사건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더 생태계가 단순해질수록 우리의 생태계를 더 아름다워진 사람들이 더 잘 가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온난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무들도 있고 생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호모세피엔스의 진화사를 돌아보면 허민인들이 호모세피엔스를 빼면은 모두 멸종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속한 현생 영장류들의 많은 종들이 대략 한 60%가 멸종위기고, 생명 다양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구의 역사에서 거슬 수 없는 것이라면 또 다른 새로운 현상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우리의 친척들, 즉 현생 영장류들이 지금과 같은 멸종 속도가 계속될 경우 정말로 대부분의 현생 영장류들이 사라져 우리 호모 세이피엔스만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린 정말 친척이 없는 외로운 종이 되지 않을까. 사람은 되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인종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사람이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일지 잘 모르겠어요. 호모 인포머티쿠스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새로운 진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력적인 성향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결과는 협력적인 것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사회를 또 꿈꾸기도 했습니다. 굳이 동기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이득만을 차리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냐, 이런 사회를 꿈꾼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둘을 좀 조화를 시켜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평등한 사회 속에서 협력과 이타성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제도와 뭐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 성공적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협력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거고, 안 된다면 우리는 다 망할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대답은 인류는 다행성 종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성 종이란 말은 multi-planetary species,
지구에서 진화 생물종 중에 최초로 지구를 뛰어넘어서 여러 행성에서 서식하는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했을 때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행성 종이 되게 되면 종 분화, 각각의 행성에 사는 인류가 다른 종으로 분화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행성마다 고유한 조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갈라파고스 섬에서 여러 핀치의 종류를 확인한 것처럼 지적인 외계 생명체가 여러 행성에 있는 다른 인류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이 됩니다.